라이노 기초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투 뷰로부터 커브, 상당히 재미있는 도구예요.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반지 대경 그려보죠. 변형 가능, 뭐 차수 3, 점 8개, 0, 엔터 하시고 여자 시포 16mm죠. 지름 16mm. 그려준 후에 뭘 했죠? 네, 회전. 심의 위치를 6시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심이 이 아래 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돌출하고 뭘 하고 해서 반지를 그려 나갈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돌출을 쭉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서피스의 컨트롤 포인트를 켠 후에 이 녀석을 네, 편집을 해서 뭐 라이트 뷰에서 해도 되겠네요. 뭐 어떤 반지가 만들어지는 뭐 기본 뭐 바탕 뭐 준비물 뭐 그런 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차수를 변경해서 좀 볼록 올라오게 하는 고마루 형태의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 이 테두리, 이 선을 요 녀석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휠 거냐에 대한 그 커브를 그려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휠 거야 라고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요렇게 휠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클릭 위치는, 클릭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하고 첫 번째 커브, 뭐두 번째 커브 이렇게 해도 철쏙 와서 붙고요. 그 다음에 뭐얘 먼저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도 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얘를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점의 위치를 여기 교차하는 곳에 딱 놓도록 하죠. 교차점 해서 교차점, 네, 교차점. 그리고 라이트 뷰에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연장선, 그 원의 연장선 쭉 그어보면 4분점에서 이제 연장선 하나 그죠. 일치하죠? 네. 얘를 직선 돌출한 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조금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그려보죠. 얘를 직선 돌출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해서 얘도 마찬가지 돌출을 하죠. 자, 만나는 곳이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어떤 거죠? 이 녀석이 원보다 길어야 됩니다. 아주 똑같거나 길어야 되는 거죠. 그냥 넉넉하게 길어야 합니다. 그게 안정권에 있는 거겠죠. 딱 맞기보다는 네, 긴게 좋습니다. 뭐 그러면 억지스럽게 또 얘를 한번 들어보죠. 짠, 이렇게 했어요.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려오지 못했죠? 짧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아래 것은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좀 길어야겠구나. 휘어지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커브는 길어져야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셨겠죠? 자, 좀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아까는 뭐 돌출하고 뭐 그랬죠? 이렇게 이제 돌출하고 얘도 이제 뭐 돌출해서 충분히 이 녀석 원통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크기가 돼야지. 교차하는 곳 거기에 선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그려집니다. 면의 그 아래에 있는 녀석인 거죠. 그러면 다르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다. 자, 이렇게 원을 투영할 거예요. 얘로 엔터하면 지금은 안 되죠. 그 뷰로 가야 되나 봅니다. 얘를 투영할 거예요. 여기로 엔터. 됐죠? 하지만 투영할 때 얘를 뭐 스크린이라고 해보죠. 우리가 이제 프로젝터를 쓰잖아요. 그럼 스크린이 위치가 좀 이상하다면,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면 투영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네, 잘려지게 됩니다. 결과가 똑같죠? 이 녀석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옵션, 글쎄요, 좀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를 딱 눌렀더니 방향이란 게 있습니다.
방향? 여기서 방향 지정해 줄 만한 게 뭐가 있었죠? 지금까지 방향은 여기 수직 방향. 요 녀석의 수직 방향? 뭐 어찌됐든 이렇게 정확하게 90도로 투영이 된 듯한 그런 형태였죠. 이 방향을 좀 바꿔줄 거야 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아무나 누르시고 방향 어떻게 할 거야? 뭐 대충 이쪽으로 틀어볼 거야 라고 해놓고 꽁꽁 하면 그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얘를 하고 방향 눌러주고 적당하게 점 두 개를, 점 두 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방향 직선이잖아요. 시작점 끝점 있어야지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두 점 찍어주고 그 다음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 하시면 이렇게. 네,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는 바로 그게 됩니다. 그리고 점을 켜게 되면 이거 점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겠죠. 뭐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 네, 점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얘를 이제 미로 해가지고 뭐 어떤 투레일이든 뭐 로프트든 뭐 어떻게 해서 면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뭐 이런 도구가 있다. 하지만 점은 많아지더라 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 녀석이 있습니다. 커브 방향일지.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뭐 이런 예를 설명할 때 뭐 원레일 할 때 뭐 이렇게 재밌게도 해요 저렇게도 해요 뭐 그런 걸 하면서 단면에 방향을 바꿨더니 원레일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 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커브 하나를 그리죠. 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직선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얘를 복사하죠. 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방향은 모두 다 똑같겠죠. 하지만 어느 하나를 바꿔보겠습니다. 반전해서 바꿨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세 개는 이쪽으로 가지만 한쪽이 이쪽으로 가죠. 이 녀석의 방향을 바꿔줄 때 아니면 뭐 얘도 이제 방향을 바꿔보죠. 반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보면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머지 세 개도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얘를 먼저 딱 선택을 했더니 방향을 일치시킬 커브 선택 기준을 설정해라 라는 겁니다. 기준은 예. 방향을 바꿀 열린 커브 선택 예. 엔터 해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도 방향이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린 커브만 가능하냐 라는 게 전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원도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하고 뭐 나머지 두 개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모두 반전 확인을 해보죠. 짠 해봤더니 자 방향이 두 개가 다르죠. 하나는 위로 두 개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 녀석의 방향을 네 이 녀석을 기준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선택해라 예. 그 다음 바꿀 닫힌 커브를 선택해라 예. 처음에 닫힌 커브를 선택했으니 나머지들도 닫힌 커브를 선택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녀석을 또 잘라보죠. 이렇게 해서 뭐 꽁꽁 잘랐어요. 얘는 버리고 얘를 복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각자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은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방향을 확인해보죠. 잘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한번 얘를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 해서 예, 이걸로 할 거야. 닫힌 커브를 선택하라는데 네, 선택이 안 됩니다. 열린 걸로 했으면 열린 것끼리, 닫힌 걸로 했으면 닫힌 것끼리 되나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얘도 아무렇게나 잘라서 네, 복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열린 커브로 만들어 보죠. 방향은 네 하나는 이쪽, 두 개는 반대쪽입니다. 얘를 이걸 기준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해서 기준 선택하고 바꿀 열린 커브 네 선택이 됩니다. 엔터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네
열린 커버는 열린 커버들끼리, 닫힌 커버는 닫힌 커버들끼리만 이 명령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막 바뀌고 그래? 뭐 어쨌든 됐습니다. 단면 프로파일로부터 커브,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면, 뭐 저는 이 네트워크를 할 준비물을 만들 때 썼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어떤 뭐 네, 기준선 하나 그려주고 대충 뭐 물고기 모양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근처점 딱 해서 수직으로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미러를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봤더니 저 위에도 갑자기 그리기가 싫어졌어요. 회전, 복사 0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0, 엔터 뭐 이렇게 쭉쭉 네,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만져주도록 하죠. 물고기는 위에서 보면 날씬하고 옆에서 보면 통통하고 뭐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싶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네, 복사를 하죠. 꼭 4개일 필요는 없어요. 단면이 여기 이제 프로파일 이 녀석이 뭐 지금 커브 그린 게 4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2개부터는 되겠죠. 왜 2개부터 되냐, 아 처음하고 끝 시작하고 끝이 있어야지 뭐가 그려지죠. 눌렀습니다. 순서대로 선택하랍니다.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2개를 먼저 2개만 써보겠습니다. 엔터 한 다음에 단면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을 수가 있나 보군요. 막 이렇게 하면 커브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차수 3짜리 선이 됐나 본데요. 네,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그러면 뭐 선 세 개를 선택해서 해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단면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뭐 좀 내리죠. 짠. 네, 이렇게 그려지죠. 자, 닫힘 예로 돼 있죠. 그러면 아니요로 하면 네,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닫힘 아니요, 얘는 닫힘 예. 그렇다면 이제 그만 갖고 놀고 정확하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대로 선택, 순서대로 잘 선택을 해보죠. 네, 됐어요. 그 다음 한번 그었습니다. 자, 왜 이렇죠? 닫힘 예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순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예, 뭐 이렇게 이상하게 했어요. 그럼 제가 클릭했던 순서대로 단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얘부터죠. 예, 했죠. 그렇게 그려집니다. 시작점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제가 클릭했던 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뭐 의도적으로 이걸 원했다면 그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다시 합니다. 예, 정확하게 순서대로 해서 뭐 이쯤에 뭐 한번 그어주시고 적당하게 필요하다 싶은 곳 한번 그어주시고 표현을 잘하고 싶어 라고 하는 곳엔 뭐 여러 번 그으면 되겠죠. 왜? 네트워크를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점도 끝점 선택해서 전 정확하게 맞춰줬으니까 할 수가 있겠죠. 이 끝점을 맞췄잖아요. 똑같은 커브를 돌려서 네, 편집을 한 거니까요. 그 다음 다 그냥 선택을 하고 네트워크를 바로 하셔도 될 겁니다. 이리 보기 됐죠? 네트워크는 히스토리가 된다고 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얘를 잠궈 놓으시고 얘를 가지고 마음껏 이리저리 물고 뜯고 맛보고 하시면 되겠죠. 얘도 뭐 얘가 좀 너무 동그래 눌러버릴 거야 하면 뭐 누를 수도 있겠죠. 단면을 누를 수도 있겠지만 얘도 같이 뭐 누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편집을 하면 만약에 얘를 포인트를 켜서 편집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 힘들겠죠? 네트워크도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할 때 네트워크를 할 준비물은 얘로 만드니까 편하더라라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거에서 얘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커브 재생성. 뭐 서피스 또는 뭐 커브를 선택해라 라는 거죠. 뭐 점개수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고, 차수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고, 입력 개체 삭제, 지금 내가 갖고 놀고 있는 이 개체를 삭제해라. 당연히 삭제해야지 헷갈리지가 않겠죠. 하지만 삭제 안 해 라고 했으면 두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원래 거, 나중 거. 다시 합니다. 뭐 쭉쭉쭉쭉쭉 뭐 레이어를 뭐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 뭐 저장을 하나 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눌렀더니 뭐 한번 누르니까 완료되면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아, 재생성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네. 여기서 바뀌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작점과 끝점은 위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간만 변화하는 거고, 이 빨간색 선 가장 큰 오차가 나는 곳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오차가 가장 크거든 이라고 빨간색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예를 보도록 하죠. 커브 비균일하게, 아, 커브를 마스터 커브로 재생성. 엔터. 마스터 커브. 글쎄요, 저는 이걸 써본 적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전 궁금하시면 네, 오른쪽 눌러서 리빌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마스터 커브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써본 적도 없습니다. 넘어가죠. 아, 모르는 건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라고 변명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비균일하게 재생성. 비균일하게 할 수 있나 봅니다. 점개수 뭐 10개, 허용오차 뭐 0.1. 그럼 여기서 움직이질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네요. 네, 원래 개체 삭제 예, 재설정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쿼터? 넌 뭐니? 네, 모르겠습니다. 뭐 움직일 수도 없고. 한번 선택하고 이건 아닌데? 방금 제가 뭘 했죠? 쿼터를 눌렀나요? 아닌데? 이게 뭐 점 생성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재생성을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막 12개 바꿔보고 점 추가됐어. 그럼 이거를 좀, 아, 이것만 움직일 수 있나 봅니다. 얘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를 쭉 붙여주고 나머지는 안 붙이고 여기만 신경 써줄 거야 라는 게 하나가 있네요. 얘가 뒤로 돌아가면 저 앞이 떴어요. 이렇게 그런 건가 봅니다. 네, 넘어갑니다. 비균일하게, 정말 비균일하게 재생성을 하는군요. 자, 끝 됐습니다. 자, 일단 커브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막 뭐 포인트도 막 해서 만들었어요. 이 녀석을 다시 좀 잘 잡아주는 녀석이 핏입니다. 핏 커브 해서 네, 예, 뭐 허용오차 맞춰주시고 엔터 치면 네. 하지만 점이 엄청나게 많은 얘들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이 좀 어정쩡하게 있으면 아마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를 좀 예쁘게 재생성해 주는 거예요. 허용오차 1로 해볼까? 10? 막 키워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막 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은 뭐 너트도 좀 비균일하게 돼 있을 테고 뭐 그럴 겁니다. 예쁘진 않은 커브인 거겠죠. 그래서 얘네를 조금 점을 추가하거나 뭐 해서 예쁘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예뻐졌죠? 자, 다시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허용오차나 여기 이제 허용오차나 여기 맞춤 허용오차 이런 걸 써서, 물론 뭐 차수도 바꿔줄 수 있나 봅니다. 해서 예쁘게 바꿔주는 게 핏 커브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디그리라고 써 있는 거 앞글자 디이지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이지인데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을 이용해서 커브의 차수를 바꿔주는 거죠. 얘는 차수만 바꿉니다. 얘는 도대체 뭐지? 뭐 변형 가능 얘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에이, 차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변형 가능이 뭐지?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답니다. 뭐 변형 가능 아니오가 디폴트 값이니까 내버려 두죠. 뭐 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 바꾸면 당연히 포인트 개수는 몇 개? 4개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변경할 수가 있겠죠. 이게 디이지구나. 차수 변경이구나 하고 뭐 체인지 디그리라고 써 있죠.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브 정형, 이야 참 어려운 말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이게 격하게 꺾인 곳을 격하게 꺾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그냥 격하게 꺾인 곳을 조금 잡아줄 테야 라는 뭐 그런 도구. 네, 점점 잡아주고 있죠. 계속 명령을 반복하다 보면 좀 부드럽게 해주는 뭐 그런 거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짜자자자잔. 네, 큰 곡률 변화를 제거합니다 라는 거랍니다. 패스 됐습니다. 여기 이제 꼬불꼬불한 얘들은 설명이 다 끝났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균일화, 간소화 이런 얘기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브 도구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